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이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 친구가 등교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서 수 미터를 날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나 다른 곳은 심하게 다치지 않고 무릎에 십자인대만 끊어졌습니다. 친구가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이 중간고사 점수에 70%만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정을 설명하고 병실에서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친구가 입원한 병원으로 그 소식을 제가 전하러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 내 일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친구가 본문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체국, 전보, 전화 등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언제 도착한다는 그런 연락을 당연히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밤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탕탕탕! 여보게! 날쇠! 나 아무개일세! 자, 여기서 집주인을 편의상 주인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자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평민들은 한 방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잤습니다. 집안에 등도 없었고요. 가로등도 당연히 없던 시절입니다. 집안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이 가족들을 밟지 않고 지나가라면 더듬더듬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친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주인공은 난감했습니다. 주인공에게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는 숙박업소가 흔치 않았습니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타인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못 찾으면 여행객들은 그냥 노숙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할 편의점도 없는 이때에 주인공은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집, 같은 동네 친구의 집을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편의상 옆집이라고 하겠습니다. 탕탕탕! 여보게! 날쇠! 이 민폐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집 친구가 또 일어나서 더듬더듬 문을 찾아 열어줍니다. 주인공은 옆집 친구에게 빵을 세 덩이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옆집 주인은 말 그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잘 때 누군가가 날 깨우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졸리니까 빨리 줘서 보내는 것이 이 귀찮은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비유에 나타난 옆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비유는 하물며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구하면 무조건 구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가서 무언가를 살 일이 있어서 대형 전자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요. 그중에는 일본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이제 고르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같은 물건을 두 개를 샀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행해 주었던, 그때 저는 일본 말을 못했고 이 유학생 선배는 일본 말을 잘했죠. 이 유학생 선배가 그 매장 직원에게 이 물건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것도 대형 전자 매장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장 점원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깎아주는 것입니다. 할인을 해주었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정말로 안 될 거라 생각하는 또는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민폐나 염치, 체면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그 유명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비유를 여기에다 삽입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교훈 중에서도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간청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아,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라는 의미죠.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기도자, 간구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뻔뻔스러움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달라는 사람에게만 주는 계획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해야만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이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뻔뻔스럽게 막무가내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화내시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 왜 옆집을 찾아갔습니까? 그에게 떡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떡이 왜 필요해졌죠? 아, 이 민폐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필요했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주인공에게는 떡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까요?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타인을 보게 되면 타인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필요 또는 타인에 대한 애정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가 오기 전에는 떡이 없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빌리려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공은 옆집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내게 먹일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이 주인공이 친구를 도우려고 할 때 깨달았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적 없으십니까? 먹일 것이 없어서 자괴감이 든 적 없습니까? 지난 2023년 3월 23일에 원주시 관설동의 한 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40대 여성이 17만 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어요. 그녀는 출동한 경찰에게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있는데 10시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이거 잘못된 건 줄 알지만 훔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장에 나갔던 고탁민 경사는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핑계를 대는 절도범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데리고 그녀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가보니 거기에 정말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조산아로 인큐베이터 생활도 한 상태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40대의 미혼모였고 이전에도 두 차례의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벌금도 미납된 상태였어요. 고탁민 경사는 일단 분유를 사서 아기 엄마에게 건네주고 지원 정책을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구도자를 만나면서 내 안에 이 구도자를 이끌 능력이 없음을 느끼고 실망한 적 없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환우들을 위해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절망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먹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녀를 사랑할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구도자를 먹일 양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이웃을 보살필 애정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먹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의지할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안의 결핍을 타인을 도우려고 시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면 난 괜찮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걸 알게 돼요. 화를 안 내려고 결심해 봐야 내 안에 인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를 하려고 결심해 봐야 내 안에 용서의 정신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려고 시도해 봐야 내가 참으로 이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도조차 안 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눈먼 것을 언제 안다고요? 제대로 보려고 할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해봐야 내가 눈먼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내가 까막눈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풍월로 듣고 이해하려고 연구해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아는 줄로 착각합니다. 달려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체력이 약한지 알지 못합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면 내 체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밤중에도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도 빛을 찾아서 올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거기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일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의 양식과 떡을 구하며 사람들이 찾아올 터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하였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내가 먹을 것만 챙겨놓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종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은 양식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나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기별을 아예 듣도 보도 못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도자가 오면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영혼의 생수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왜요?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식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는 내가 먹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이 없습니다. 저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실물교훈 142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아멘. 우리가 무력하고 벌거벗고 배고프고 나약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부르고 간구하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시카모어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랄까요? 만일 당신이 그것을 자르면 당신은 결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가사에 나오는 시카모어 나무는 우리나라 이름이 플라타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정말 열심히 잘라버리죠. 미국 코네티컷주에 가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요. 둘레가 8.5m라고 합니다. 높이가 30m, 가지의 그늘이 37m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플라타너스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보지 않으면 될지 안 될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편에서 재단하고 가능성을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 그때에 구해볼 걸, 기도해볼 걸 하고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 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기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선물을 달라고 구하고 또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과 주의 품성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양식을 나누어 주며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에 따라 가장 선하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